마나스 마이킷 닥스. 안녕하세요 여러분, 개스맨입니다. 오늘은 요새 화두인 자연식, 즉 생식과 관련된 내용이자 재미있는 내용인데요, 바로 FDA와 한 회사의 대립입니다. 때는 2019년 3월, 자연식 펫푸드를 주로 생산하는 다우니스 내추럴 펫푸드 제품에서 소량의 살모넬라 균이 검출되었다 해요. 그래서 FDA는 당연히 리콜을 명령했는데요. 그런데 이 회사는 신기하게도 리콜을 거부하고 오히려 FDA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고 해요. 이게 무슨 일일까요? 오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사건의 개요입니다. 자연식 펫푸드를 생산하는 다우니스 내추럴 펫푸드 사료 제품 일부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FDA가 3월 27일부로 즉시 리콜을 명령했는데요. 이걸 회사가 거부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뭔가 이상하죠? 사실 미국 내에서 FDA의 힘은 정말 절대적입니다. 많은 리콜 사례가 있지만 이렇게 강력하게 반발한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대부분 바로 죄송한다는 성명서 발표 플러스 전량 리콜 조치를 해왔죠. 그런데 이 다우니스 내추럴 펫푸드는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그렇다면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회사의 창립자인 게리 타사지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FDA가 위험성으로 꼽고 있는 살모넬라균은 정말로 소량이고 딱 같은 가금류의 생고기를 먹는다면 어쩔 수 없다는 거죠. 이걸 문제 삼는 건 부당하다, 이겁니다. 실제로 미국 내 FDA와 농림부의 기준이 다릅니다. 미국 농림부는 사람이 먹는 닭 같은 가금류에는 아주 소량의 살모넬라 균이 포함되어 있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FDA는 강아지나 고양이, 즉 반려동물을 위한 음식에는 아주 소량의 살모넬라 균이 있어도 위험하다 보고 바로 폐기 OR 리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 그렇다면 저 다우니스 내추럴 펫푸드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자면, 이 회사는 기존 권사료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100% 생식을 맞춤형으로 만들어주는 회사예요. 현재 한국에도 이렇게 뭐 자연식 만들어주는 회사가 정말 많아지고 있는데요. 본토인 미국은 이미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 FDA 리콜은 생식을 만드는 회사의 제조 공정 위생과 재료의 안전성을 정말 정면으로 걸고 넘어졌다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이 생식 만드는 업체의 불만이 더 큰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이렇게 사료 회사와 FDA가 대립한 게 정말 흔한 일이 아니라 솔직히 좀 당황스러운데요. 사실 저 캐스맨은 좀 FDA의 손을 들어주고 싶어요. 우리 반려동물의 위장기관은 사람보다 더 약하고 예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펫푸드를 만들 때 가장 우선시해야 할 점이 바로 안전성이죠. 이 안전성을 무시해서 애정사료 같은 무시무시한 사건이 발생했고 아직도 많은 보호자님과 아이들이 고통받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 게스맨은 회사의 반응이 개인적으로 납득하기 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미국 내 여론은 살짝 다르다 해요. 실제로 다우니스 펫푸드를 5년 이상 급여한 소비자 말로는 우리 아이는 괜찮은데 무엇이 문제냐 등등 다우니스 내추럴 펫푸드를 옹호하는 소비자도 많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가 좀 슬기롭게 잘 해결되면 좋겠네요. 이상 반려동물에 관한 모든 정보 반의 게스맨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